안녕하세요. 어디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댁 사연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속이 답답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얘기여야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을 하면서 답답한 이 속이 뚫릴 것 같은데 그것도 못하는 상황이니 죽겠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꽃다운 나이 25살에 만나서 서로 자리를 잡으며 6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가 연애하면서도 시댁에서 저희 사이를 탐탁지 못해 하셨고 반대를 하셨어요. 이유는 솔직하게 오픈한 제 가정사 때문인데요. 제가 13살 초등학교 6학년 나이 때 부모님이 이혼을 선택하시고 전 어머니랑 함께 살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야 당장 아버지가 곁에 없는 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렇게 살아갔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 저희 부모님의 이혼 사유가 바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세한 스토리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엄마가 저를 뱃속에 품으셨을 때부터 줄곧 여자들을 바꿔가며 바람을 피셨던 아버지에 결국 어머니가 버겁고 힘겨우셔서 이혼을 선택했다고 하시네요. 이 모든 내용을 현재 남편에게는 말을 다 했었고 눈치 없는 남편이 그걸 부모님께 말을 해버려 바람도 유전이다. 그 유전자 어디 안 간다. 그런 집안의 여자랑은 결혼을 꿈꾸지도 말아라. 연애에서 딱 멈춰라. 정말 별의별 말을 다 건너들었습니다. 그걸 또 눈치 없이 말했던 제 남편.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 못난 남자였네요. 그치만 저희는 어렵게 설득을 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시부모님들이 부족한 제 아픔들을 채워주신다며 정말 딸같이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늘 효도해드려야지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현모양처 스타일이세요. 남자가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 집안의 평화가 무너진다. 여자가 집안에서 내조를 잘하면 집안이 평화롭다. 이 두 가지를 늘 새기고 사시는 분이라서 저 또한 시집갔을 때 저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0대인 시부모님, 아버님은 아직도 집에 친구분들을 모시고 와서 술을 드시곤 하시고 그 모든 안주 제공은 시어머님이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차려주시곤 한답니다. 저도 몇 번 인사 겸 거들어드리려고 다녀와 봤지만 단 한 번을 대충이라는 걸 하지 못하는 분이신 거 있죠? 총 4명의 술상이면 안주도 4개, 그리고 디저트까지도 준비해두시고 그날 방문하는 아버님 지인분들의 술 스타일, 안주 스타일까지도 다 파악하셔서 그 스타일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거든요. 상다리가 휘어진다는 말 이럴 때 사용하는 거겠죠? 아버님한테만 지극정성인 게 아니고 아버님의 지인분들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아량,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어머님께 많이 배워야지 싶었네요. 그런데 제가 정말 못 볼 걸 봐버렸어요. 그날은 어머님이 먼저 연락이 오셔서 술상을 봐야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셔서 급하게 부랴부랴 시댁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평소 편안하고 단정하시던 어머님이 조금은 화려하게 화장도 하시고 꾸며입고 계시는데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 고우셔서 칭찬도 해드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아버님 친구분들 중에도 40년이나 함께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워낙 저희 부부와도 평소에 자주 함께하셔서 제가 제2의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분이세요. 오랜만에 뵙고 하니까 저도 반가워서 술자리 함께하게 되었고 어느새 안주가 바닥이 나는 게 보여 이제 상 좀 정리하고 안주를 더 내와야겠다. 혼자 생각하며 어머님께 말을 하려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을 찾아서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아버님 서재에서 시어머님의 웃음소리 비슷한 게 들려서 딱 들어서려는데 너무 놀라서 몸이 굳었어요. 그 서재에는 저희 시어머님과 40년 지기 친구분이 함께 벽에 서서 어깨 동무도 하고 포옹 비슷하게도 하면서 웃고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이건 여자의 직감으로 바로 그렇고 그런 사이다. 바람이다. 이런 느낌이 왔고 너무 놀란 나머지 자리를 뜨지도 못하고 멍하게 서 있다. 나오는 두 분과 딱 마주했네요. 너 언제부터 여기 서 있었니? 네? 아, 어머님. 이거 대체 무슨... 당신 먼저 자리에 가 있어요. 너는 방으로 따라 들어와라. 어머님, 아니죠? 제가 착각한 거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니?
내가 이래서 너네 연애할 때부터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나 참, 설마 내가 뭐 바람났다고 생각하는 거니? 저 사람 네 시아빠 친구이기 전에 나랑도 40년지기 친구 사이다.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잠깐 얘기하던 건데 너 지금 그 표정과 말투 뭐니? 아니요. 어머님, 이건 누가 봐도 두 분 부적절한 사이이신 거 맞잖아요. 저도 그 정도 눈 있고 직감 있어요, 어머님. 두 분이 언제부터 서로 몸에 터치도 하시고 그것도 어머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저는 정말 그동안 봐왔던 존경하던 시어머님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것도 충격인데 갑자기 돌변하시고 매서운 말투와 표정으로 저를 다그치는 모습에도 너무 놀랐어요. 아, 이래서 오늘 유독 꾸미셨던 거구나 하며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도저히 그곳에 있을 자신이 없었고 급하게 인사를 드리고 뛰쳐나왔네요. 집으로 돌아가서도 내내 머릿속이 하얘서 이걸 남편에게 말할지 말지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불륜은 무조건 증거가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었고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발뺌하셨는데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우선은 저만 알고 추후 증거를 잡아보자 싶더라고요. 아무 내색도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제가 시어머님께 가스라이팅을, 그러니까 세뇌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가 그날 본 장면은 평소랑은 다르게 다정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나도 생각을 한다. 그치만 난 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그들도 나에게 그렇게 대해준단다. 특히 그날은 어깨랑 목 쪽에 통증이 있다는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다가 봐준다며 잠깐 그렇게 된 걸 네가 보고 오해한 것 같구나. 물론 너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해. 하나뿐인 아빠가 한평생을 바람피다 이혼당했잖니. 근데 또 너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으니 바람 불륜에 민감하고 예민할 거고 이런 친구 사이의 당연한 스킨십도 바람으로 오해할 수 있겠지 싶더구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면서 마치 제가 잘못 생각 중이고 사고방식이 남들과 다르다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얘기를 매일같이 듣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아,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그쪽에 민감해서 색안경을 끼고 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몇 번이고 두 분이 함께 있는 자리에 저도 있어봤지만 전혀 불륜의 느낌이 나지 않았고 아, 진짜 내가 착각했다 생각하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어머님께도 제가 오해해서 죄송했다고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어머님은 괜찮지 않으셨죠. 알게 모르게 꼬투리를 잡고 저를 대해주시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새아가의 호칭에서 너, 얘로 바뀌었고 아버님이나 남편이 있는 앞에서만 새아가라고 예전에 어머님처럼 불러주셨죠. 너, 오늘 집으로 좀 와서 일손 좀 도와야겠다. 올 사람들이 많으니 빨리 와서 도와라. 차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머님, 오늘 친정엄마 병원 가는 날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잊으셨어요? 어쩌죠? 제가 당장 갈 수가 없는데. 사돈 어른은 병원도 혼자 못 가신다니? 중증 환자도 아니고 검진하는데 혼자도 못 가셔? 오늘 내가 10인분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혼자 하니? 당장 정리하고 1시간 안으로 와라. 분명 미리 친정엄마 검진 함께 가는 날이라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고 어머님 하시는 날에도 제가 함께 가겠다고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러 저러시는구나 싶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 호출을 당하면서도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가 이런 거구나 하며 힘들어도 버텨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부부가 2세 준비를 할 시기에 접어들어 슬슬 준비를 시작하는데 시어머님은 별걸로 다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아직 너희가 온전한 부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얘네 집안이 불륜 집안인 게 너무 찝찝해. 급히 어디 안 갈 거고 바람도 결국 유전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지내다가 아이 가져라. 그래야 이혼할 때도 쉽지. 어머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 해명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아빠 증오해요. 저는 정말 달라요, 어머님. 제발 온전한 저로 믿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아빠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저 또한 그런 아빠 자식이라는 게 끔찍하게도 싫은데 이게 발목을 평생 동안 잡는구나 생각하니까 모든 원망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5개월이 흘렀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2세를 갖게 되었고
기념으로 남편과 부산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저도 남편도 그동안의 스트레스, 가정사 모두 잊고 재밌게 바람 쐬고 오자는 마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해운대를 보니 속이 뻥 뚫리면서 행복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우리에게 와준 아이를 축복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이제는 둘이 아닌 셋이라며 우리의 신혼은 끝이라며 그렇게 알콩달콩 보내고 자기 전에 소화도 시킬 겸 해운대 해변가로 갔어요. 남편과 손을 부여잡고 해변가를 거닐고 파도 소리에 눈도 귀도 호강하던 중 멀리서 저희 시어머님과 똑같은 분이 걸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저기 어머님 아니셔? 어디? 어? 엄마랑 정말 비슷하다. 에이, 근데 엄마가 부산에 왜 계셔? 닮은 사람이겠지. 아니야, 봐봐, 어머님 맞다니까. 누가 봐도 어머님 옷에 가방 모습까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머님이셨어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확신했고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게 아무 말도 없이 바라만 봤습니다. 시어머님이 팔짱을 끼고 그 옆에 서 계시던 남성분, 바로 제가 목격했던 그 아버님의 40년 지기 친구분, 두 분은 팔짱을 끼고 하하호호 웃으며 걸어오셨고 중간에 포옹에 거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새내기 커플의 모습이더군요. 저는 정말 제가 봤던 게 불륜이 맞았는데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던 시어머님의 모습과 인연을 끊은 지가 몇십 년이 다 되어가는 제 아빠라는 사람의 불륜으로 꼬리표를 달고 살게 했던 모습,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제 남편은 분노에 찬 모습으로 그 둘에게 달려갔고,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를 본 두 분의 표정은 진짜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오해라며 본인 아들을 맡기 바쁜 시어머님 옆에 한숨만 쉬며 나참을 외치던 친구분. 바로 앞 호텔이 저희 숙소라 양해를 구하고 잠시 저희 숙소로 들어와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너네가 오해한 거래도. 엄마 친구 수경이 뭐 알지? 친구 만나러 급하게 부산 왔는데 마침 부산이라고 하길래 잠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거야. 제가 말했지? 왜 네 와이프가 엄마 바람핀다고 하든? 엄마가 그럴 사람이니? 정말 지네 애비가 바람펴서 이혼당했다고 다 그런 줄 아나? 대체 너는 친구도 없니? 동성만 친구라고 생각하니 요즘 세상에? 전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본인 무덤을 파신 시어머님. 대체 이건 무슨 소리야? 당신 뭐 알고 있었어? 그간의 일들을 제 입에서 다 털어놨고 중간에 어떻게든 제 입을 막으려는 시어머님의 가진 방해를 남편이 다 막아주며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두 분께 언제부터 그랬는지 제정신인지 정말 미친 듯이 분노를 표출했고 두 분은 싹싹 비시더군요. 아빠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알면 엄마 바로 쫓겨나. 너도 알잖니.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엄마 너랑 아빠한테 평생을 희생하며 그렇게 외롭게 살았다. 그러다가 정말 따뜻한 이 사람의 손길이 너무 좋았고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쉽지 않았고 미안하다. 정리하마. 엄마는 그럼 여태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집사람한테는 아픈 상처를 들먹일 수 있었어? 엄마 진짜 어떻게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냐고. 남편은 진정이 쉽지 않아 보였고 상황을 정리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님은 제 남편에게 정말 가진 노력을 다하셨고 그럴수록 제 남편은 겉돌기만 했죠. 다 큰 아들과 며느리의 손주까지 태어날 양반이 입버릇처럼 바람도 유전이네 뭐네 며느리를 쥐잡듯 잡던 양반이 뒤에서 본인 남편 40년 지기랑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쇼킹할 노릇이었지만 제가 임신 중이라 최대한 스트레스 될 만한 요소들은 알아서 피하자는 생각으로 신경을 끄려고 노력했죠. 너 어디니? 오늘 집으로 좀 와라. 둘이 할 말 있으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와.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그냥 오라면 와. 와서 들어. 갑작스런 시댁의 호출. 그것도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만 오라는 것에 조금 찝찝한 마음이 들었고 저는 혹시 몰라 핸드폰으로 녹음을 켜둔 채 시댁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시어머님과 그 친구분이 함께 계셨고 두 분은 소파에 저는 바닥에 앉는 분위기가 되어 우선 앉기는 했지만 뭔가 제가 죄를 진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아서 뭐지 싶더라고요. 자고로 집안의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고 했다.
내가 이 사람이랑 불륜같이 더러운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생은 이 사람과 함께하려고 서로 애틋한 마음 꾹꾹 눌러가며 참고 있는데 네가 그 모든 걸 망치는구나. 아주 괘씸도 하지. 너 같은 거 처음부터 내가 알아봤다. 너 내가 부산에 있는 거 어떻게 알고 갑자기 부산으로 온 거냐?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부산에 계신 줄 어떻게 알아요? 저희 아이 생기고 축하할 겸 해서 부산 여행 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내가 바람핀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날 미행하고 꾸준히 의심했던 거지? 그래서 부산까지 쫓아와서 내 아들이 현장을 보게끔 아주 머리를 쓴 거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제가 미행을요? 아 참, 시어머님은 본인 바람 현장이 발각된 게 모두 제 계획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고는 본인 아들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주게 만들었으니 저도 불행하게 만들 거라는 협박을 하시더군요. 이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그간은 예를 갖추고 조심스러웠었는데 그런 모습 모두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어머님 편하신 대로 생각하고 이해하실 테니까 더 길게 말 안 할게요. 해명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어머님의 외도, 불륜이세요. 제가 잘못한 거라고는 애초에 처음 발견했을 때 남편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말하지 못한 거, 그게 바로 제 잘못이네요. 닥쳐! 너 내가 한평생을 어떻게 희생하며 살았는 줄 아니? 어떻게 참고 살았는데 절대 그냥은 못 나가지. 너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다. 알겠니? 진짜 사람의 이중성이 이럴 수도 있구나를 제 눈으로 보면서 소름이 확 끼치더군요. 알고 보니 애초에 이 둘의 관계는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닌 무려 10년 동안 지속된 관계였고 종지부를 찍을 때쯤 저희 부부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거더라고요. 어머님은 정말 치밀할 정도로 이혼 준비를 하고 계셨고 본인이 그간 이 집에 희생하고 노력한 대가, 그러니까 위자료를 받고 나갈 생각으로 여태껏 연기를 하며 사셨던 거였어요. 이게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저에게 벌어지니까 아, 이게 보통 정신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더군요. 저희 아버님이 상당히 엄하시고 꼼꼼하신 분이라 저렇게 준비를 해서 이혼하려는구나 싶고 이 모든 사건을 수면 위로 올려야겠다 싶어서 녹취본은 바로 그날 남편에게 들려줬죠. 하, 대체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지? 나 사실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당신한테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나는 괜찮아. 내가 늘 말했지. 아빠 얘기하면서 내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그런 거 아니야. 우선 이거 아버님께 알려야겠어. 아버님께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고 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혹시라도 충격에 쓰러지면 어쩌지 싶기도 하고 솔직히 시어머님의 악마 같은 이중적인 모습을 마주해서 겁이 나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시댁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기 전날 연락도 없이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셨어요. 너희 내일 왜 오려는 거니? 설마 니네 아빠한테 말하려고 하는 거야? 말할 거고 이제 나한테 엄마는 없어. 아빠 내가 잘 모실 거고 우리 그렇게 살 거니까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 위자료는 한 푼도 못 가지고 나가게 내가 최선을 다해 아빠 도울 거야.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그냥 최소한으로 챙겨서 엄마 나가. 너?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아무렴 니네 아빠한테 정이 없는 거지. 넌 내 뱃속으로 열 달을 품고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너는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소름 끼쳐 엄마. 엄마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몸이 부들부들 떨려. 엄마가 날 정말 그렇게 아들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한테도 그러지 못했을 거고 엄마는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엄마가 이 사람 부른 날 혹시 몰라 내가 녹음기 손에 쥐어줬고 내가 그날 대화한 거 다 들었어. 이래도 할 말이 남았어? 제가 스스로 핸드폰 녹음기를 켜서 녹음한 것을 남편은 저렇게 말을 하며 증거가 있다는 것도 살짝 내비추고 연을 끊으려 하더라고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경멸할 정도로 마주하는 게 싫었고 오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저희 부부는 증거 수집을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중에도 저희가 계속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건지 그 와중에 또 몰래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참 나이 60 넘어서 뭔 짓거리들인지. 도저히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던 우리는
그냥 그대로 영상을 찍어서 시아버님께 보내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죠. 정말 쓰러지실까 걱정이 되었지만 아버님 힘겹게 정신을 가다듬으시고 이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40년지기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둘도 없는 사이셨던 두 분이지만 상간남 소송도 준비했고 사실 어머님 역시 증거 앞에 발뺌도 못하고 본인이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너무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난 후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또 애원을 하시더군요. 저희 아버님은 완강하게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셨고 그 길로 쫓겨난 시어머님. 그치만 언제고 저희 집에 찾아올 것 같았는데 역시였네요. 당장 문 열어! 저 임산부의 어머님 죄송한데 돌아가 주세요. 너 문 안 열어? 부숴버리기 전에 문 열어! 악에 악을 쓰고 정말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녹취를 한 상태로 문을 열었고 태어나서 처음 그것도 아이를 품은 채로 귀싸대기라는 걸 맞아봤네요. 너 같은 거 어디서 굴러와서는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어? 집불 개뿔도 없는 거 며느리랍시고 대우해줬더니 네 급이 우리 급이랑 같아 보이니? 너 내가 조용히 있으랬지. 저 지금 치셨어요 어머니? 지금 상황도 어려우실 텐데 임산부 폭행 이것까지 추가되면 어머니 감당되시겠어요? 그래 신고해? 누가 무서워할 줄 아나 본데 내가 눈 돌아가면 네가 감당이 되겠냐? 평생을 니네 시아버지 뒤치다거리만 하고 살았다. 얼마나 힘들었는 줄 네가 아니? 젊을 적에 툭하면 술 먹고 와서 때리고 심지어는 니네 시아버지도 젊었을 때 한 번 바람피다 나한테 걸린 적도 있었어. 그래도 난 네 남편 키워보겠다고 참고 인내하고 버티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근데 왜 네 시아버지는 바람펴도 되고 난 안 되는 건데? 남은 인생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잃고 잘 살아보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제 이 나이 먹고 남은 인생이라도 좋은 사람과 한평생 살고 싶다는데 왜 네가 초를 치는 건데? 너만 아니었으면 깔끔히 황혼 이혼하고 서로 다들 잘 살지 않았겠어? 이제 어쩔 건데? 모든 게 물 건너갔는데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어머님, 시아버지가 과거에 무슨 행동을 하셨든 바람을 피셨든 제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가 우리 가족을 깨뜨린 게 아니라 어머님이 모든 원인 제공을 하셨고 이 가정을 깬 것도 어머니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차한 변명 그만하시고 앞으로 더 이상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마세요. 아들의 남편한테까지 버림받고도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시겠어요? 이 사실을 안 남편이 바로 어머님을 폭행으로 고소를 했고 결국 어머니는 절 폭행한 죄로 경찰서 조사까지 받으셨고 검찰에서 벌금을 구형해 폭행죄라는 죄목이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충격이 크셨지만 그래도 잘 헤쳐나가시려는 게 보여 다행이었지만 남편과 상의 끝에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곁에서 함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아이를 임신하고 행복한 기쁨에 젖어도 모자랄 시간에 저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긴 했지만 솔직히 속이 시원해요. 늘 증오하는 아빠의 딸이라는 이유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꼬투리를 잡혔던 저였는데 이런 이유로 시집살이를 당하니 너무 서러웠었는데 시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자꾸 저희 집, 아버님 집을 찾아오셔서 합가를 하면서 다 이사를 해버렸어요. 태어날 아이에게 혹시 모를 위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중적이고 악마 같은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 신변이 노출되는 게 꺼려졌거든요. 소식은 늘 듣고 있어요. 그 친구분에게도 버림받으시고 술에 쩔어 산다고 하시네요. 원래도 술을 참 좋아하셨던 분인데 고상한 척 하느라 술도 자제하고 아, 취하면 정말 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감추려고 술도 최대한 안 마시고 늘 고상한 척 하면서 사셨던 분인데 이제 잃을 것도 없으니 원래 본 모습이 나오나 보죠. 저희 아버님은 오히려 더 밝아지셨고 함께 모든 시간을 공유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듬직한 아빠가 생겨 좋더라고요. 나까지 이렇게 거들어주고 신경 써줘서 참 고맙고 미안하다. 아빠 진짜 그런 말이 어딨어요. 서운하게. 저 진짜 아빠랑 같이 살아서 좋아요. 행복하고. 아, 이게 아빠 사랑이구나를 요즘 느끼면서 하루하루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래 고맙다 세아가. 내가 진짜 너한테는 고맙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고생했다 정말.
저희는 정말 가식 없이 이렇게 훈훈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은 딸처럼 정말 투정도 부리고 그렇게 지낸답니다. 살다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에 휘말리는 것 같아요. 저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이 현실인가 싶기도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제가 딱 원했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지금은 명절이나 생신 때도 어머니는 없는 사람 취급하고 시아버님하고만 같이 살면서 오히려 더 예전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저렇게 처량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많은 걸 깨닫게 되더군요. 다른 거 몰라도 가족은 절대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가족을 배신하면 절대 감싸줄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런 일들을 아이를 품고도 잘 이겨냈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와도 저 잘 살 것 같지 않나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꾹꾹 누르고 살았는데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